책. 안녕하세요. 에이벌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1번 경차의 자존심들 허슬러 라팡 두 대가 딱 비슷하게 손상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라팡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차량인데요. 아, 따뜻할 때 봄에 와서 여름에 제주도로 보냈었는데 이 다시 추울 때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. 겨울에. 아, 또 제주도 가서 잘 운행하다가 뒤에 후방 추돌을 당했어요. 꽤나 손상이 있습니다. 뒤에 백도어 많이 찌그러졌어요. 뒷범퍼도 많이 찌그러졌고요. 백도어하고 뒷범퍼하고 주문해놨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손상이 꽤나 있어요. 백패널이라고 하는 친구도 많이 쭈그러져 버렸고요. 뒤에 이 트렁크 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. 전문용어로 트렁크 바닥도 지금 완전 찌그러진 거 보이죠? 구부러진 거. 트렁크 바닥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트렁크 바닥도 와 있고 뭐 뒷범퍼 백패널 다 와 있는데요. 아이고야, 참 안타깝습니다. 수리해간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입고가 되었는지 차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수리할 데가 없어서 이 부산까지 또 차가 머나먼 여정을 와야 됩니다. 또 수리 깨끗하게 해서 랩핑까지 마무리 지어서 출고해야 될 것 같아요.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 제주도에서 왔던 라팡 차량 이제 또 예쁘게 핑크 옷을 새로 입었습니다. 아, 후방 이 후미 쪽에 충돌이 꽝 있어가지고 좀 부셔져가지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왔었는데요. 아, 이제 또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. 아, 항상 이렇게 수리가 수입차 중에서도 정식 수입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허슬러 라팡 요게 원래 지 백도어였습니다. 트렁크 이제 요 친구 이렇게 금방 정식 수입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서 다시 통관을 거쳐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. 한 달 조금 왔다 갔다 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우리 차 백도어 트렁크죠. 이거 교체했습니다. 뒷범퍼 교체했습니다. 등들 다 교체했고 유리 다시 옮겨 심었고 뭐 다시 새롭게 핑크색 옷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. 뒤에 백패널까지 손상이 있어갖고 트렁크 바닥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는데요. 이제는 제주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부디 제주도 넘어가더라도 차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전운전 다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출고하겠습니다.